안녕하세요. 서민훈 말리의 조섭입니다.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, 바로 이 블루투스 마이크인데요.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를 리뷰한 영상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실 거예요. 요거는 좀 더 럭셔리하지 않습니까? 가격이 4만원이었나 그래요.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랬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는데, 그리고 안드로이드용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케이블은 충전할 때 쓰는 것 같고, 어차피 이거는 블루투스이기 때문에, 자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용 모양이 있고 여기 아이폰 모양이 있죠.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어휴 왜 이렇게 안 돼. 자 이렇게 아이폰 쪽으로 스위치를 옮겨주고, 그리고 요거는 볼륨인 것 같은데, 볼륨이고 디테일하게 뭐 베이스를 올린다거나 음악 볼륨을 좀 올린다거나 뭐 에코를 좀 더 올린다거나 디테일하게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들이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재생 일시 정지, 다음 곡으로 넘기기, 이전 곡으로 넘기기인데, 그리고 이 마이크 자체에 스피커가 빵빵하게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달려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앞뒤로 달려 있고요. 자 요거는 브랜드 명인 것 같은데, 원산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대만 가면 길거리에서도 막 판다고 들었거든요. 저는 근데 이게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사용하는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. 자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자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전원이 들어옵니다.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이 볼륨 키를 올려주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. 제 목소리가 이 스피커로 나갑니다. 여기서 에코를 올려볼게요. 안녕하세요. 자 음향 키는 본인이 알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본인한테 맞게 제일 중요한 노래를 연결을 해볼게요. 자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블루투스를 보시면요, 기기명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면요, 자 이렇게 연결됨이라고 뜨죠. 자 원하는 노래를 틀어주시면 돼요. 제가 얼마 전에 불렀던 그때 우리로라는 노래가 이 노래방 MR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. 자 아까 설명드렸던 이 뮤직키를 최대로 올려주면요 나오죠? 자 이거 보면서 불러볼게요. 잊어버려 날 써봐도 그게 난 잘 안 되는데 그때 우리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진심을 알아줄 수 있게 너에게 더 잘해줬을 텐데. 자 1절까지만 부를게요. 여러분들의 귀는 소중하니까요. 자 아까 요런 모양의 케이블이 있었거든요. 요 케이블을 이 카메라에다 연결을 하면은 마이크의 음량이 이 카메라에 녹음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이크 밑에 보면은 단자를 꽂아주고, 자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마이크 단자에다가 요 선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이 마이크 단자 꼽는 데가 없어요. 똑딱이 카메라라서. 그래서 다른 카메라 마이크 단자에 한번 꽂아볼게요. 자, 여기다 꽂아주고, 자 요 카메라로 녹화를 해보도록 할게요. 과연 이 마이크로 들어가는 음량이 이 카메라로 깔끔하게 녹음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깔끔하게 녹음이 안 됩니다. 이 카메라가 아니라 이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이미 컴퓨터로 충분히 에코 기능하고 마이크가 노래방처럼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노래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랑 얘랑 연결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충전하는 방법은 똑같아요. 요 충전기에다가 이 USB 단지를 꽂고 밑에 구멍에다가 연결해주면 충전이 됩니다. 자 이제 이거를 갖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여행 다닌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푸른 언덕에 광야를 향해서 몽둥이 트는 도시의 서울 불빛 숲속을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.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.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
순간 진짜 행복하니. 모두 지난 일인데 이미 넌 내 곁에 없는데 다시 만날 거야. 마이크로 신나게 놀아봤는데요. 스트레스 확 풀리네요. 노래방 갈 필요 없습니다. 요거 하나면요 집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요. 하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주민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장점은요 일단 편리해요. 그냥 그곳이 나의 플레이스, 마이 송 플레이스. 단점은 약간 음질이 조금 썩 좋지는 않대. 뭐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음질이면 충분히 최고죠. 이 조그만 스피커에서 얼마나 좋은 음질이 나오겠어요, 그죠?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제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이게 나왔으면 전 쉬는 시간마다 이거 들고 난리 쳤을 겁니다. 대신 이제 교무실도 끌려갔겠죠? 아무튼 별 다섯 개 중 네 개 반 드릴게요. 반 개는요 그냥 음질이 조금 아쉬운 거, 저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. 여행 갈 때 친구들하고 요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하나 장만하신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상 서비 본말레의 조섭이었습니다. 안녕. Yeah, Richie, listen to my song.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해. 오늘은 어떤 사건이 널 부를까? Yeah. 모두